지난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를 겪었습니다. 또 50여일간 사상 최장의 장마를 경험했습니다. 매일 아침 우리는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의 농도를 체크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이 같은 피해를 동시에 겪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구를 되살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이겠죠. 인간에 대한 자연의 반격, 자연, 환경, 동물의 이슈, 50 공정국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.